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, 어묵탕과 우동 2인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끓어요, 지금. 끓어요. 끓어서 지금 뒤에 넘쳐 흘러요. 근니님, 구이에게 고마워요. 똥똥팬가이 고맙습니다. 키크 받아가세요, 근니님. 고맙습니다. 이쁜지 고마워요. 자누, 요. 오, 넘친다. 몇 개 여따 넣을까요? 넘친다. 이렇게 해서. 먹겠습니다. 저는, 우동부터. 김치는 백김치예요. 음식 가격은 그냥 재료 사서 제가 만들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대빵 뜨거울 것 같은데? 김 폴폴 나잖아요. 간장 여기 있어요. 잘 안 보이죠? 간장 여기 있어요. 잘 먹을게요. 오뎅 빨리 먹자고요? 아, 저기 우동 뿌릴 것 같아가지고. 아, 진짜 괜찮다. 아, 대박. 뭉치님 5개를 팬클럽 고마워요. 들덕이님 5개 고마워요. 아, 맛있어. 알겠어요. 이거 얼른 먹을게요. 여러분들, 오뎅, 어묵, 이렇게 퍼진 거 좋아해요? 아니면은, 약간 안 퍼진 거 좋아해요? 소백 3만님 10개 고마워요. 제발, 아, 다 좋으니까 제발 빨리 먹어요. 네. 덜 퍼진 거 좋아요? 약간 퍼진 거? 저를 좋아해요? 아, 살짝 익은 거 좋아해요. 와, 아, 너무 맛있다. 우엉김밥 맛있는데, 우엉김밥님, 10개를 팬클럽 고마워요. 뿌리님,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귀요미게 고마워요. 이쁜지 잘 쓸게요. 아니, 이거 젓가락인 줄 알고 있는데. 고맙습니다. 오뎅, 뿌른 것도 있고, 밑에는 뿌렸고, 위에는 꼬들꼬들해요. 모찌님 어서와요. 오늘 대박 주웠어요, 진짜로. 아니요, 이거는 제가 식자재마트에서 샀어요, 냠짜미님. 내일 마이너스 14도래요.
라꼬님 여기 한 번만 참고해 주세요. 저 오늘도 엄청 바빴거든요. 늘 바빠. 아빠 어묵 맛있어요. 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이거 두 봉지에 3천 얼마예요.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사왔어요. 여러분들 이거 사각 어묵 좋아해요? 아니면은 동그란 거 좋아해요? 까오님 어서와요. 오늘 진짜 대박 추웠어요. 칼바람이었어요. 양현이 어서와요. 제주도 춥죠? 어려운 질문이에요? 이번에 이거 먹어볼까요? 간장 좋다. 뜨거워. 이따가 먹을게요. 너무 뜨거워요. 세상 뜨겁네. 좀 빼놔야 되겠네요. 자꾸 젓가락 같아서. 옆집 남자 또 노래 부른다. 네, 왕아가님 다 샀어요. 사서 재료만 사서 그냥 끓이기만 했어요. 저는요, 요 넓적 그 사각 어묵이 더 좋아요. 근데 솔직히 거리 어묵은요, 국물이 생명인 것 같아요. 그죠?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국물이 생명이에요. 그죠? 가끔 꽃게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. 가끔. 근데 오뎅 옛날에 돈 없을 때는 어묵 한두 개 사먹고 국물 축내고 그랬는데, 옛날에. 네, 토토님. 그리고 그 국물에 옛날에 간장 많이 넣고 그랬는데. 요즘 간장 이렇게 숟가락으로 뜨잖아요. 옛날에는 붓이었는데, 붓. 순간 언니, 어서와요. 요즘 스프레이예요? 대박. 어머, 대박. 뭐 아이디어 봐. 이쁘게 생겼는데 어묵이 맛도 있네. 스프레이가 아니라 분무기. 간장은 제가 만들었죠. 이번 먹은 거는 고추 어묵인가 봐요. 매워요.
이게 끝까지 안 담가져 있어서 진짜 뻣뻣하네요. 너무 이쁘죠? 오목이. 얘는 뭔가 있을 것 같아. 오동통해가지고. 가래떡. 잡채. 파프리카님 어서와요. 알록달록하죠? 먹는 몇 개인지는 세어보진 않았어요. 별도 있어요, 여기. 이쁘죠? 오, 이쁘다. 여기 식자재 맛인데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묵 산 곳. 식자재 마트에서 샀거든요. 유성으로 넘어가서. 거기 빈폴 아울렛이 있거든요. 유성에. 그 옆에. 처음 가봤는데요. 신세계였어요. 부산의 물떡 맛있어요. 근데 저는 대전 살아요. 오사리짱님 이렇게 고마워요. 냄비 진짜 괜찮죠? 그래서 내 딸기 무침님 액젤 핑크에 고마워요. 이제 냄비 셨어요. 오늘 통큰팽가리 너무 많아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장은이님. 장은이 왔어요? 고마워요. 이쁜지 고맙습니다. 강은희님 자주 와요. 고맙습니다. 대박 맛있다. 제가 직접 꽂은 것도 있고 안 꽂은 것도 있고 그래요. 채찍 멈춘 줄 알았어요. 아, 이거 짜겠다. 홍파님 어서와요. 네, 호떡도 샀어요. 기름에 튀겨야 돼요. 다나님 어서와요. 오랜만이에요. 공유구구님 어서와요. 오, 대박 맛있어.
얘 나루토 맛일 것 같은데요? 육개장에 나루토. 단단해요. 어묵보다 더 단단해요. 서현님 어서와요. 야시언님, 무우무님, 방울이님 어서와요. 국제시장의 씨앗호떡. 아니, 요즘 호떡도 엄청 발전하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도 자꾸 발전해요. 옛날 4,000원이었는데요. 지금 하나에 1,000원이에요. 망망님 어서와요. 서현님 두 개 고마워요. 빨간 거는 고추. 매워요, 좀. 네, 웅빵님, 이거 저 라면 끓일 때 쓰던 거 맞아요. 웅빵님, 근데 자주 오시네, 제 방. 제가 누나가 맞는지. 이것도 고추 어묵이다. 야시님. 100개 고맙습니다. 요즘 호떡이 발전해요. 안에 치즈도 들어가 있고. 맛있다. 야시 언니, 이쁜 집 고맙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, 야시 언니. 네, 일반 어묵만 남았네요. 솔직히 어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? 없죠, 그죠? 어묵 다 좋아하시죠, 그죠? 옛날에 빨간 그걸로 국물 퍼먹고 그랬는데. 오동도 다 먹었슈. 여기 있으니까 뜨거워가지고 좀 식혀야 돼요. 에이, 이렇게 뺄 수 있어요. 뜨거워. 여러분, 이거 만약에 구입하시면요, 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좀 눕혀요, 얘를. 손 빌 수 있어요. 어머, 초코님, 이쁜이게. 세상에나, 마상에나. 고맙습니다. 이쁜지 고마워요, 이쁜이게. 우리 집안 이쁜이는 나야. 이쁜이게 고마워요. 잘 쓸게요, 초코님. 아유, 고맙습니다. 세상에. 사다하기님 오랜만이에요. 더럽이에요? 근데 오늘 같은 날이 딱인 것 같아요, 요 어묵. 완전 치죠. 밑에는 부었고요. 위에는 안 부었어요. 지금 딱 좋아요. 아.
뭐 다나님 300개를 이쁜지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잘 쓰겠습니다. 다나님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아직도 좀 뜨거워요. 간장 찍어서. 대박 맛있어. 어우. 국물이? 아우, 좋아, 너무 좋아.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? 봐봐요. 청바구이 보라고요? 고마워요. 어머, 청바님 고마워요. 도얼굴러가요님 어서와요. 청바구이 보라님 고마워요. 이쁜지 고맙습니다. 잘 쓰게요. 우리 보라님 고마워요. 와, 어쩌냐고요? 간 딱 좋은 것 같아요. 얘는 원래 요 분말 스프 있는 거. 칠칠님, 아싸 언니, 어서와요. 여기 모아놓고 있어요. 간장이네, 역시. 아, 짬에는 간장 못 찍어 먹잖아요. 어묵 맨날 먹다 보면은 항상 닭꼬치랑 어묵. 꼭 그 신발 운동화 위에 떨어지지 않아요, 국물? 네, 충분히 불었어요. 채팅을 못하겠어요, 지영님. 아, 그 느낌 알겠죠? 그죠? 운동화에 딱, 천 운동화 신었는데, 천, 패브릭. 부드러워. 천이랑 저거 뭐야? 세모! 세모 신었는데 딱 떨어지면 진짜 완전. 냄비가 하나예요? 근데 육수에다가 소면만 넣으면 되나요? 아니면은 소면을 꼭 삶고 씻어야 되나요? 어머, 돌굴러가요님.
소면을 한번 삶아서 씻어야고 넣어야지. 안 그러면 죽되지 않아요? 돌 굴러가요, 님. 도움 굴러가요. 고마워요. 500개. 귀요미기 고마워요. 이쁜지. 근데 맛있게 먹을게요. 인자. 아, 고맙습니다. 열혈. 클라스. 아.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육수는 멸치 육수요? 저는 다 좋아해요. 창밖을 보라님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이건 뜨거워가지고. 아, 이거는 제가 멸치랑 그거 넣고 했거든요. 아, 역시. 아, 요거 최고다. 요거물 먹을 거라. 아, 요거 먹었어. 아까부터 계속. 여기도 어묵 있는 것 같은데? 아, 죽이네. 네, 저 유튜브 있어요. 어묵. 멸치 대가리. 멸치 왜 멸치 대가리 분리해가지고 그것만 모아서 냉동실에다 둔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육수 낼 때 대가리만 넣어서 해도 좋아요. 맛있어요. 짱지님 1더하기 1은 귀요미기 고마워요. 어묵 낚시. 와, 아, 이거네. 와, 세상에. 국물이 최고네. 와. 네, 블랙키님 늘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얘는 제가 왜 이렇게 생겼나 생각을 해봤는데 하트 같아요. 하트. 얘는 제 눈썹 같아요. 아짱님 이렇게 고마워요. 어묵? 어묵은 제가 잘 보이도록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요즘 어묵은 얼마예요? 아직도 500원인 곳 많죠? 거의 700원이던데 이제. 역세권은 700원에서 1000원. 국물에 무가 없어서 아쉽죠. 그죠? 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못 사왔어요.
무 넣으면 진짜 진짜 맛있는데 무. 이제 500원도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. 시장은 500원 맞아요. 시장 500원. 만두님 어서와요. 베리 딜리셔스. 서울님 저 수제 어묵도 먹어봤어요. 고름님 어서와요. 와 외국 사람들 이러잖아요. 오 마이 갓시, 오 마이 갓시. 만두 삶아 먹고 싶어요, 여기에. 빵순이님 120개 고맙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이쁜 집 고마워요. 빵순이님 잘 쓸게요. 고맙습니다. 여기에 소면사리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밥 말아 먹으면 대박이에요. 갓기 우동 이런 거, 그죠? 소면 이런 거, 그죠? 오뎅판은 샀어요. 이거 어묵 그 냄비. 아래는 푹 퍼졌고 위에는 꼬들꼬들해요. 딱 좋아요. 그알림 어서와요. 쭈기님 세개 고마워요. 수혜님 푸마님 어서와요. 1더하기 1은 귀요미개 푸마님 고마워요. 양현님 5개 고마워요. 대박 맛있어. 이뻥 맛있어요. 아, 써니 3개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잘 먹었어요.